소나무가 이쁩니다. 소나무가 이쁜데, 아, 이거 죽은 소나무만 보면은 자꾸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, 이렇게 말라 죽어 있어요. 이제 막 해가 올라오려고 합니다. 아직 어린 거 하나. 요거는 어려요. 색이 진하지가 않습니다. 요거 보니까 뒤쪽에도 붙었네요. 요렇게 뒤쪽에. 이 소나무 잔나비는 이전에 그랬잖아요.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다고. 씨알 좋은 지치가 있습니다. 씨알 좋을 것 같아요. 밥풀떼기 쫙 붙었죠. 씨방. 싹대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지치가 굵은 게 여러 개 보이는데, 아, 산행 초입이라 어정쩡합니다. 바위 틈에 지치가 있는데요. 아, 씨알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야, 싹대는, 뭐, 묵은 싹대도 있고 하니까, 대물급 되겠는데요. 야, 작년 싹대랑 해가지고 이만큼이에요. 이 바위통으로 들어갔습니다. 이거 좀, 크겠는데, 씨알 좋을 것 같은데. 아, 연장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와가지고 돌아다니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,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곡괭이도 안 가지고 왔어요. 이야, 이거 끝내주겠는데. 넌 내 거 아니다. 다른 사람 기다려라. 아, 좋다, 이거. 아, 하나, 둘, 셋, 둘, 셋. 아,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. 싹대가 너무 좋아서, 살짝 봤더니요. 돌하고 돌 틈 사이에 껴 있습니다. 이야, 어떻게 저 틈에 들어갔을까? 참 대단합니다. 도라지를 찾으러 능선 쪽에 좀 바위지대를 돌아다녔는데요.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. 비슷한 것도 안 보여요. 지치만 몇 개 보이는데, 그래서 살짝 계곡 쪽으로 내려왔거든요. 제가 이런 덤불 같은 데는 항상 유심히 살펴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살펴봤더니 또 더덕 귀신한테 더덕이 딱 걸렸습니다. 하얗게. 예, 더덕 줄기입니다. 씨알이 좋을 것 같아요. 어디서 왔냐? 근데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. 야, 이거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. 여길로 갔다. 아, 밑에 살아있네요. 아, 더덕 하나 득템했습니다. 더덕은 하도 봐가지고, 아, 이거 영상 찍기도 그래요. 그래도, 봤으니까. 여기 씨방이 있네. 씨방 다 날라갔습니다.
시방은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아요. 다 날라갔네요, 벌써. 밑둥이, 요렇게 와서 아직은 안 끊어지고 생생하게 있습니다. 아, 요건 살아있네요. 붙어 있어요. 이쪽에도 자잘한 더덕이 있는데 저거는 너무 자잘하고 일단 큰 것만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 있네요. 아주 요 정도면은 자연산 치고는 굵은 건데, 그동안에 조금 굵은 거를 여러 번 봐가지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. 작은 건 아니에요. 몸통 굵기 보이시죠? 이 정도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. 아우, 더덕 향이 확 풍깁니다. 아이고, 향이 좋아요. 아우, 땡땡해. 어우, 씨알 괜찮네. 줄기는, 괜찮은 줄기였는데, 어우, 씨알 좋네요. 아주 좋습니다. 자작나무가 쓰러져 있는데요. 버섯을 따간 자국이 있네요. 최근에 따간 것 같아요. 최근에. 여기도 이렇게 따갔고, 자작나무가 많습니다. 으쨔쨔, 아이고, 으쨔쨔. 자작나무가 많아요. 자작나무 아시죠? 가끔 은사시랑 헷갈려 하시는데, 자작나무는 이 껍질이 이렇게 얇게 벗겨집니다. 이렇게 얇게. 얇게 벗겨져요. 껍질이. 아주 얇은 종이처럼. 그게 은사시랑 틀려요. 자작나무. 오늘, 착한 일 했습니다. 이 산소 주변에 병이 버려져 있어가지고 모두 주워왔어요. 근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건가? 오란시 사이다병은 요즘에도 있는 것 같고 환타병은 모르겠고, 아 이거 뭐 병 음료를 사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아 모르겠어요. 하여튼 쓰레기 수거해 왔습니다. 깨끗이 씻어놨더니 한입물 합니다. 근데 제가 놀랬어요.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70년대 중반에 나왔던 거래요, 이게. 70년대 중반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, 그래서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홈이 진 거는 70년대에 나온 거래요. 그리고 이것도 70년대. 아, 요거는 많이 있었는데, 솔직히 요즘 건줄 알고 안 가지고 왔어요. 주변에 찾아보면은 더 있을 텐데. 거기 장소를 아니까 다음에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. 좋아하는 병. 아, 병만 보면 왜 이렇게 좋아하지? 저도 제가 모르겠어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